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낙원마을, 내비로는 낙원소공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는 토지 매물 하나 있고요. 집들도 몇 개 올라와 있네요. 현 시점 네이버 대지 호가 평균 1240만원, 공시지가 기준 대지 추정가는 1160만원. 일종 일반이라 근생도 되네요. 답사하다가 아랫블록에 신축 카페도 하나 봤습니다. 삼성산 비봉산 자락이 막 시작되는 완벽한 서향. 근데 그마저도 아이구야, 아파트로 꽉 막혔네요. 낙조가 예술이라는 동네인데 낙조는 100% 저 아파트가 챙겨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낙원마을입니다. 원래 안양시가 보존하던 전통마을인 이곳은 약수가 유명해지면서 명당터가 되어 많은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 후 요런 단독 필지가 생겼고요. 현재까지 안양 최고의 고급 전원단지로 계승하려다가 느닷없이 재작년에 앞자리를 딱 꿰차고 앉은 저 아파트들. 아니 이건 아무리 봐도 반칙 아니니? 안양 최고 명당터를 둘러싼 기싸움. 그 승자는 결국 이 아파트 단지가 되었다는 슬픈 전설이. 자, 어쨌거나 바로 마을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넓고 시원한 진입로, 차량 양방향 교행이 가능한 거 보니까 대략 5에서 6m 폭입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가 딱 하나, 앞쪽에 공원을 낀 바로 여기입니다. 살짝 언덕이 있지만 최고 높이는 68m. 그렇게 겁먹을 것 없습니다. 여기 집들 슬쩍 봐도 연식이 조금 있어 보이죠. 평균 10에서 15년 이상 된 고참들이 대부분인데요. 지하에 주차장 넣고 1, 2층을 올리는 고전적인 스타일. 마당이 조금 작아서 답답하지 않을까 싶지만 온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쪽을 조금 터서요 개인 정원처럼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여기 그 흔적들이 이 앞까지 나와 있습니다. 동네는 완전 초미니 사이즈, 모두 합쳐서 약 40여 세대뿐인데요. 분위기 자체는 무척 훌륭하죠. 차들도 다들 주차장이 매너있게 딱딱 된 것도 그렇고요. 마을 앞쪽에 널찍한 전용 공원도 꽤나 인상적입니다. 여기서 추석 때 다 같이 모여서 유치라도 한 번씩 놀면 딱 좋겠네요. 이제 마을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뭐죠? 사람들이 무슨 축제 분위기인데요. 아, 알고 봤더니 여기서부터 쭉 안양예술공원. 이대로 1.5km 서울대 수목원이 나올 때까지 양쪽 전부 다 유명 먹자 골목이자 놀이공원이자 둘레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옛날 안양유원지 시절에 닭백숙 한번 먹으러 와본 뒤로 처음이었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예술적으로 트렌디하게 변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침 이날은 광복절 휴일, 그래서 그런가 차도 사람도 여기저기 북적북적. 다른 저런 마을들과는 달리 생기가 넘쳐 흐르더군요. 당연히 생활 인프라는 걱정할 것도 없고요. 녹지 역시 어디 따로 공원이나 산책길 같은 거 찾을 것도 없이 그냥 조금만 나와 걷기만 해도 자연스레 힐링되는 훌륭한 위치입니다. 아, 여기서 꼭 체크해드리고 싶은 것. 제가 꾸준히 관광지 전원 마을을 좀 비판해온 거 잘 아시죠? 근데 여기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일단 관광지 시작점이 마을 입구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요. 또 거기까지 완충 녹지가 150여 미터 충분히 덮여 있어 어느 정도 교통과 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확 뒤집어 놓더군요. 심지어 그 덕분에 녹지를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 마을이 전통의 고급 단지로 남아 있었던 거구나. 근데 앞쪽에 웬놈의 병풍 같은 아파트 단지가. 자, 이제 교통 살펴봐야겠죠. 에? 말 바로 앞에 1호선 관악역이, 또 조금만 나가면 수원과 연결되는 경수대로에, 그것 타고 살짝 올라가면 제2경인 석수IC가 오며 가며 길이 조금, 아니 매우 많이 복작복작했던 거 빼면 이건 뭐 완전히 교통의 요충지네요. 아, 이래서 가격이 그랬던 거였니? 다른 큰 것들은 어떨까요? 와우, 여기서 KTX 광명역이 코앞이었네요. 동네에서 아쉬운 웬만한 건 여기서 다 해결되겠습니다. 또 초등학교는 안양호암초. 도보통학도 문제없지만 아마 이 동네 분들 자녀는 99% 이미 장성하셔서 분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0%. 이 동네 한 달 평균 대기질은 보통. 하지만 가끔 나쁨일 때도 눈에 띄네요. 만약에 안양이 좋다, 예술공원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원마을을 알아본다, 그럼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이 마을이죠. 다만 가격이 주변 대비 조금 세다는 것, 그리고 매일 저녁 석양 대신에 아파트 뒤통수만 쳐다봐야 하는 점 등은 충분히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겠습니다. 영상보다 텍스트가 더 편하시다고요? 그럼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